네, 저는 지금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강한 바람과 보시는 것처럼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 굵은 빗줄기가 말 그대로 퍼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의 세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돌풍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하루 종일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더니 이곳 나주는 전남 내륙 태풍이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강풍이 불고 있고 이곳은 한치 앞도 보이기 힘든 세차한 비가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조금 전 광주 전남 지역을 지나 전북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완전히 태풍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세찬 빗줄기와 강한 바람이 동반한 전남 지역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태풍은 목포 인근을 지나 저는 지금 태풍의 길목인 광주